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피의자를 호소할 때 의무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.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호송 대상자의 구체적 상황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지적했고, 경찰청은 담당 경찰관이 수갑 등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했습니다. 앞서 지난해 1월 전광훈 목사는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경찰이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워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.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 씨가 자진 출석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수갑 착용에 동의해 도주 우려가 없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호송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